아주 짧은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요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 그래요, 아파요. 그래야 인간이잖아. 사는 건 힘들다니까. 제가 반려동물을 좀 몇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마리가 벌써 이제 10살이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걔네들이 길어야 뭐 앞으로 몇 년 살지 못한다는 거를. 불현듯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별이 되는 순간에 내가 그걸 지켜볼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애완동물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떠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전제가 여러분들이 걔보다 오래 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착시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먼저 가 있어. 다음에 내가 갈게. 저희 어머님도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여기 이제 가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뭐 이러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돌아오냐? 나도 뒤지는데 아무도 없다 이 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머님은 떠났고 아버님은 떠났는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모종의 영혼이 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은 안 갈 건가? 그러니까 때때로 누군가가 사랑하는 것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오바해서 슬퍼할 때 있죠. 그거는 굉장히 밑바닥에 오만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오만.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게 슬퍼질 때 바로 있죠.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많이 아프지 않아요. 아유 먼저 가는구나 이런 느낌? 미리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슬프죠.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아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봐요. 그 병원에서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사람들이 침실에 이렇게 죽음 앞두고 모여서 친구하고 이러잖아. 동무가 먼저 갔어. 애잔하긴 한데 막 마음 아프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병실이 비면 또 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다음 순서는 자기인데 또 얘가 또 상태 간자서 얘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다 그러는 거야, 느낌이. 죽음을 아주 거칠게 나눠볼까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어. 뭐 있을 것 같아요? 편히 죽는 거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거하고 애매하게 죽는 거 애매하게 여러분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1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3인칭의 죽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죽음이야. 2인칭. 2인칭은 전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TV에서 막 죽었다고 그럴 때 슬프지 않잖아. 그들의 죽음, 3인칭의 죽음은 슬프지 않아. 너요. 너. 너 있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굉장히 힘든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한 거죠. 사랑이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을 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사람과 떨어져서 부재할 때 고통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이게 너예요, 너. 너가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누구? 예? 누구요? 가족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한 명만. 아니 이렇게 봅시다. 너무 어렵다. 순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게 됐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누구세요? 우리 김한성님은. 집사람이 섭섭해 할 텐데. 그러니까. 섭섭해 할 텐데. 애기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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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떠세요? 저요?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누가 먼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무리한 건데.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김한성님이 애기라고 그랬다?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거의 폐인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요. 부재에서 정확하게 와. 그러니까 지금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엄청 힘들 거다 이러지만 슬프긴 한데 정신은 차릴 정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별거라고 생각했거든? 죽었더니 무슨 뭐지? 사라지거나 이럴 때 엄청 아플 때 있어.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때늦게 알아. 부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그런데 왜요? 너가 죽으면 왜 아파?
너와 나는 거의 하나로 있었을 때 행복했잖아. 내 다리 잃은 것처럼. 나는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이 사람이 사라진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힘들면 졸도를 해요. 깨어있으면 그 고통이 없는 고통이 너무 세서 졸도하고 다시 깨서 또 울다가 또 졸도해. 못 받아들여. 너무 힘들어. 너의 죽음은 그렇게 아픈 거야. 여기서 또 교훈을 또 배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말자. 힘들 게 없다. 나의 죽음도 슬프지 않고 다 그들이면 어때요? 이 방식. 이게 더 슬퍼요? 네. 차라리 사랑하고 아픈 게 나아? 그래요. 아파요. 그래야 인간이잖아. 예. 힘들죠? 힘들죠, 이런 얘기도. 너가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너가. 그리고 확신하지 맙시다.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부인한테 사실 네가 둘 다 죽으면 난 너 죽을 때 아플 거야. 느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 보세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은 어때요? 어떠세요? 각자 생각해봐요. 무서우세요? 어때? 어떠세요? 나의 죽음.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저분이 훈중하다. 나의 죽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들 하지 마세요. 1인칭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당연히 알죠. 3인칭 있죠. 그들. 상관없어. 별로 안 아파. 너의 죽음만. 이게 재밌는 게 이렇다. 그들이라고 생각해서 3인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너라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어. 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죽으면 엄청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슬퍼.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요. 첫 출장, 해외 출장을 가. 부인이 준비를 하는 거지. 한 달을 헤어져야 돼. 이 사람을 못 보고 나는 그때 죽어버릴 거야. 막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을 막 갖는 거지. 근데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 거꾸로 있잖아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많이 느껴. 서클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 아이가 군대 가잖아요. 그럼 막 전날 술 마시고 옛날에 그랬거든. 그 여자아이가 막 이러고 아이 잘 갔다 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진짜 허물없이 지냈는데 애가 기차를 딱 타는 순간 눈물이 쫙 흐르죠. 바보인 거지. 지가 사랑했는데 사랑한 줄도 모르는 거지. 이게 인생의 묘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엄청 힘들 거야. 그게 딱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때늦게 알아. 뭔가 부재했었을 때 고통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정나실 어때요? 너 찾았어요? 가장 강하게. 뭔 거 같아요? 네, 지금? 찾았지만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럼 저도 편집해 주세요. 진짜라. 어떠세요? 아내입니다. 뭘? 예? 아내? 아내입니다. 아내. 어떠세요? 있으세요? 저도 아빠 귀 막아? 엄마. 아빠 귀 막아?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바뀔 수도 있어. 저희 누이가 아비랑 그렇게 그 뭐야 사이가 돈독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고 뭐 70년대 이랬으니까 그때는 좀 우리가 못 살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고 저희 누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누이는 희생했어야 됐어요. 남자한테. 그 희생을 알아서 경상도 남자답게 강요했던 게 저희 아버님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저희 누이예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몰라요. 그거 잘 몰라. 때늦게 온다고. 또 하나.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성인들 있잖아. 성인들한테는 3인칭의 죽음이 없어요. 다 너야. TV에서 배 무슨 저 외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죽었다? 그래도 울어. 아파.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까. 다 죽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인은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져. 왜요? 죽어야 이 고통이 없어지니까. 또 너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그들만 있어.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간혹 그거 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경제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공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저 얼마 전에 고3들한테 덕담을 저는 이렇게 해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지금이 행복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요 그런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요 그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하겠니? 대학교가 행복하겠니? 느낌과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래. 고등학교요. 맞다 얘들아. 연애할 때가 행복하겠니? 결혼했을 때가 행복하겠니? 연애할 때요. 괜찮은 덕담이지 않아요? 진짜 초등학교 때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목이 좁아서 행복으로 보이지. 우린 똑같이 힘들거든. 똑같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요? 젊은 게 좋다? 늙은 게 힘들다? 죽은 게 힘들다? 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갓 나낼 땐 갓 나내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꼬맹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미가 아주 아파. 지 눈에는 밥만 보여. 밥만. 어미 아픈 거 안 보여야 그 밥이 달고 맛있지. 조금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미 아픈 것도 보이지?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달겠냐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변해.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금방 배고프고.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인생에서. 찰나잖아. 한 공기 먹으니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두 공기 먹으면 두 배로 행복할까? 세 공기 먹으면 세 배로 행복해요? 밥솥에 먹으면 아주 행복해 터져 죽겠네, 그냥.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사는 건 힘들다니까. 불행하고.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왜 자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부모들 등골을 뽑을 때니까. 나이 들면 보여. 아이고 이게 세상이 힘들구나. 어미가 보고 나보고 아이고 너 입에 밥 들어가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지. 자기 음식 줄인 거였어. 간신히 먹인 거였어. 아유 괜찮아 엄마는 네가 아프니까 몸살 걸렸으니까 밤새도록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이 들면 알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성숙이 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아프고 힘들구나. 외롭구나. 외로운 길이구나. 요거 할 때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절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못하죠? 때려보지 않아요? 꼬집어보지 않아? 여기 봐요. 이게 다리. 이게 안 아프면 이거 내 다리 아니다. 저 사람이 아파서 넘어지잖아? 내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은 내 몸이야. 어미의 아픔이 느껴져야 여러분도 어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말아요. 고양이가 아파서 쓰러지려고 그러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유 못 먹을 때 그때 그게 느껴져야 고양이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행복하고 걸어 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리 같아? 어미 다리 같아요? 꽃이 질 때, 꽃 같은 거 질 때도 아플 수 있다? 꽃은 내 다리예요. 내 다리랑 같아.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 성장한다, 성숙하다라는 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든 것, 그 사람이 외로운 것, 그 사람의 고통 옆에 있어주는 것. 이래 봅시다. 살아있는 건 고통을 느끼는 거야. 살아있는 건 고통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고통을 안 느낄 텐데. 죽음이 왜 무서워요? 고통을 못 느끼는 인간들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세월호에서 애들 죽는 것도 보는 거지. 부모 죽는 것도 그래서 보는 거지. 죽음이 무서워요?
세상을 뭘 느껴봤다고 죽음을 무서워해요, 바보들처럼. 많이 세상을 아파하잖아요. 그 대가가 있다? 죽을 때 편해. 아유, 이제 됐다.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래. 그렇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 죽을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빠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쉬세요. 우리 죽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편안한 안자에다가 실식자. 여러분들은 죽음이 안식이에요? 안식인 사람은 이 세상을 아프게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남편이 정리해고 되면 대랑 이혼하는 여자가 사랑을 했을까? 남편 아픈데? 그게 뭔 사랑이야, 그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 그렇게 돌보는 거야, 아이들이 예뻐서. 아이고, 저거 상처날 것 같고. 풀도 키우잖아. 아이고, 저 쓰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뭐 키워, 이러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파. 자, 그게 강해지면 죽음이라는 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보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 Minutes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또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모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로 해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말로는 존엄사법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했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하면 유, 떼네이지아입니다. 떼네이지아는 죽음이란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란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드 제인씨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 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되는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 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산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땐 잘 몰랐고 그래서 무모했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사람이고 굳이 그